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퓨런티아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주력해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보통 말씀드릴 때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종목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에는 어떤 종목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주목해볼 종목이 어떤 것인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테마는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이제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법한 테마긴 한데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테마라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장 투자자들이 수급이 쏠리지 않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당겨져 올 때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결국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UAM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다가 약 2주 전에 그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서 그 시험 주행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서 시장에서 UAM 관련주들이 한번 이제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그것이 멀리 있던 테마가 가까이 있는 테마로 바뀌었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 자율주행도 멀리 있는 테마가 최근을 좀 기점으로 해서 조금 가까이 있는 테마로 옮겨오게 되면서 그에 따라 관심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관심이 잠겨오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내용, 그리고 리포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키움증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뭐 리포트가 발행이 되면서 시장에서 그 관련된 업종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우선 LG 이노텍 같은 경우를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LG 이노텍을 맨 처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폰 관련주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지털 카메라죠. 그 카메라 모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아이폰 관련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아이폰 관련주 플러스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얘기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뭐 실적 측면에 있어서 2분기가 나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2분기에 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 전망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2분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이 많이 나온 부분은 좀 광학 솔루션이라든지 환율에 대한 이제 좀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분기에 왜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냐면 결국은 아이폰 신제품이 하반기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2분기가 전형적인 비수기로 이제 들어서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비수기에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들어설수록 4분기로 갈수록 실적 자체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자율주행이 레벨 2단계거든요. 그리고 레벨 3, 4, 5 그래서 이제 5가 최종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제조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 4입니다. 레벨 4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조향장치, 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속감속장치, 엑셀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자가, 운행자가 다루지 않고 운행자가 없더라도 운행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레벨 2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단은 엑셀이죠. 그러니까 감속, 가속은 이제 자동적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맞추어서 하더라도 조향장치 정도는 차량이 이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운전자가 해줘야 되는 단계고요. 결국 이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카메라 숫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카메라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레벨 4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차량당 카메라가 12대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카메라가 필요한 수준 자체가 많아봐야 한 9대 정도 이게 얘기가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카메라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필요한 카메라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G EOTEC 같은 경우가 판매하는 카메라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카메라 모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카메라 모듈이 판매량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에 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업에 대한 얘기도 조금 뭐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LG 이노텍은 결국에는 아이폰 관련으로도 시장에서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지금 테마가 멀리 있는 것이 좀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보다는 뭐 센티멘털을 자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결국은 센티멘털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을 자극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애플과 관련된 매출이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폰 15가 하반기에 또 출시가 될 것이고 아이폰 14에서 애플이 재미를 많이 못 봤던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 모듈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제 판매량 대량 매출이죠. 그 단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 단가가.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볼 포인트는 아이폰 15부터는 새로운 카메라, 신규 카메라가 좀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규 카메라가 또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판매 단가라든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플러스되는 메리트가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MR기기, XR기기 출시를 했고 발표를 했었죠. 결국은 이 애플의 신기계가 나왔을 때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카메라가 분명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나오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라고 하는 앞으로 성장성 높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애플이라고 하는 명확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뭐 주목하기에 이제 이론은 여지가 없는, 반론은 여지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장용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동화 장비 이게 결국은 무언가 생산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것들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장비라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는 핵심 솔루션에 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그 시장 내에서 핵심 솔루션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 좀 꼽아본 종목 중에서 뭐 LG전자, LG 이노텍,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죠. 시가총액 큰 종목이라는 것은 그 종목들이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테마죠. 이 섹터, 이 테마에서 이제 수급이 쏠리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인다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정체적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도 한 종목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핵심은 이거죠. 이제 앞으로 전방 시장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방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 시장, 그중에서도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시장. 이 될 텐데요. 앞으로 전방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전방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수요 자체가 많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판매되는 이게 전장 카메라 장비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분야에서 이제 고성장이 나오겠죠. 성장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오늘 또 종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